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 당원 확보에 벌써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누리 양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양이 갑자기 사라진 10분의 흔적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학에 맞벌이 가정이나 결식 아동의 식사를 돕는데 이웃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이 생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기업들의 혁신 비결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여중생 좋은누리양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조양이 산을 내려가고 10분 뒤 초등학생 2명이 뒤따라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조양이 갑자기 사라진 10분 동안의 행적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를 나온 세 가족 구성원 11명이 계곡을 찾은 건 오전 9시 40분쯤. 돗자리를 깔고 물놀이를 하던 일행은 35분 뒤 청주 무심천 발원지를 보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오른 지 25분 만에 좋은누리양은 벌레가 많다는 이유로 홀로 먼저 산을 내려갔고 이로부터 10분 뒤 일행이었던 남자 초등학생 2명도 더 이상 산을 오르기 싫다며 돗자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은 돗자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길에 조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산을 내려온 나머지 일행은 이후 1시간 넘게 사라진 조양을 찾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하산을 시작하고 초등학생 2명이 뒤따라 하산을 시작한 10분이라는 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10분 동안 조양이 길을 잘못 들어 고립됐거나 어떠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며 행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수색된 지역 이외에 그 능선 따라 밖에 그 지역을 우리 경찰 인명구조 증거채취견이 9마리가 투입돼서 이곳이 바로 좋은누리양이 부모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점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양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실종 지점에서 큰 길로 나가는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실종 앞뒤 시간에 통행한 차량 50여 대를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경찰과 군인 등 3천 명이 넘고 드론 11대, 수색견 14마리가 동원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물놀이 도중 실종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지난 29일 가족과 함께 놀러와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47살 허모 씨가 실종 지점에서 2km 떨어진 충주시 삶이면의 한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허 씨가 발을 헛디뎌 휘슬린 것으로 보인다며 타살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층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가장 먼저 경선 룰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만 명 이상이 권리당원으로 입당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당내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 모집 시한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사에 입당 원서 뭉치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수백, 수천 장씩 한꺼번에 몰리면서 외부 인력을 동원하고도 처리 못한 원서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현역 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룰에 저마다 자기 편을 늘리려는 경쟁의 산물입니다. 무려 400명 가까이 모은 당원도 있습니다. 한 명의 후보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위해서 입당 원서를 모았다기보다도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어떤 정책 반영이 있어서도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당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만 명 이상 입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로 예상되는 청주 상당과 서원, 제천 단양 선거구에 집중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다수 계시는 것과 아울러서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과 그 유권자들이 입당 원서를 많이 제출한 결과가 아닌가. 야 3당의 예비 주자들은 아직 조용합니다.
경선 대비를 위해 당비를 내는 지지 세력이 필요하지만 마감까지 석 달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청주 상당구 출마가 유력한 윤갑근 변호사의 경우 자유한국당에 함께 입당할 책임당원 모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지역위원장 선출부터 해결할 예정.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한 데 이어 당원 결집까지 마친 민주당은 오는 9월 사실상 총선 체제 전환을 뜻하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예비 후보군도 다음 달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등 충북의 총선 시계는 점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요즘 같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이나 결식 아동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죠. 급식카드와 반찬 배달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요. 제도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틈새를 우리 이웃들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주 외곽에 자리 잡은 한 돈가스 전문점. 다진 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냅니다. 잘 익은 돈가스는 먹기 좋게 잘라 차곡차곡. 곁들여 먹을 샐러드와 피클까지 근사한 한상 차림입니다. 이렇게 만든 도시락이 가는 곳은 손님 앞이 아닌 인근의 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매달 이어진 봉사가 어느새 4년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처음 이제 한두 번 하면서 알게 됐고요. 또 그런 생각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메뉴인데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정성이 가득하니 이만한 특식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맛있게도 먹고 남녀 부부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천의 한 대학가 커피숍은 또 다른 방식으로 뜻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주겠다는 것. 서울의 한 파스타집에서 시작된 생각에 고민 없이 동참을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밥보다 더 접하기 힘들 음료와 디저트를 편히 먹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아무런 부담 느끼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 누군가 편히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넘어 모두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기업들에게 있어 혁신은 바로 생존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혁신 비결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한 지 26년 된 진천의 한 가전업체. 200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얼음정수기 시대를 연 뒤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얼음정수기에 커피와 탄산수 기능을 추가하면서 대중화를 이끌었고 올해는 전기분해를 이용한 살균 얼음정수기를 선보여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혁신대상에 19년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사 제품에 없는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된 뭔가 지속적으로 저희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개발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또 성장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음식을 담아 먹는 도자기가 요리하는 밥솥으로 진화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밀폐용기부터 커피포트,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도자기를 식탁 위에서 해방시켰더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지난 10년의 혁신을 인정받아 올해는 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6%, 네 곳 중 한 곳만 살아남는 게 현실입니다. 장수기업의 비결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데 있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음악영화에 열정이 있는 신인 영화인을 대상으로 제작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극영화 장단편과 다큐멘터리 장편 등 5편을 정해 영화제 기간 투자 설명회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제작 지원금과 내년 영화제 상영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또 다음 달 11일 제천 문화회관에서 영화인과 배우가 참가하는 고 류장하 감독 추모 프로그램을 열고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이 노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나 건대 충주병원 지부는 회사의 의뢰로 지난해 10월부터 컨설팅을 수행하는 외부 업체가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 의료질 서비스 저하와 의료비 상승이 예견된다며 경영 자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일부 구성원들의 선동적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구성원 간 불신 풍조를 극복하고 병원 정상화의 종착역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유자은 이사장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충북도립 충주의료원에 호흡기 질환에 담당할 내과가 신설됩니다. 충주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제1내과를 개설해 폐렴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등을 담당하면서 일반 내과 질환 진료를 맡을 새로운 내과 전문의를 초빙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